최고의 맛과 영양을 요리합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먹거리를 키워내는 바다에서 귀한 대접받는 제철 수산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번 여행의 동반자는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에서 한식을 담당한 유일한 여성 셰프, 미녀 요리사 명현지 셰프입니다. 전라남도의 제철 수산물을 찾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지 요리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해안 남쪽 끝, 그 바다에 떠있는 전라남도 신안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육지 하나 없이 섬으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천사계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천사의 섬이 선사하는 아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차려낸 건강한 밥상을 소개합니다. 직접 신안을 여행하며 선정한 제철 수산물의 새로운 변신.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신안 바다 진미를 전합니다. 누군가 푸른 바다 위에 점을 찍어 놓은 듯 크고 작은 섬 천여 개가 펼쳐져 있는 섬고을 신안. 섬들을 한데 모아 신안이라 부르지만 섬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북서쪽으로 51km 그곳에 증도가 있습니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느리고 더디지만 지켜야 할 가치들이 숨쉬는 섬. 증도에 들어서면 짠 바람이 거대한 소금밭 염전으로 안내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염전은 단일 염전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가량 되는 크기랍니다. 1953년 처음 문을 열었다는 증도 염전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유일하게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곳이라는데요. 그 생산량만 매년 15,000톤 이상으로 이는 국내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와, 엄청 넓구나, 염전이. 와.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거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을 네. 모으고 있어요. 아,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모으시는 거구나. 제가 좀 뭐 맛볼 수는 없나요? 맛볼 수 있죠. 지금 맛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좀 조금만 맛 좀 보여주세요. 소금은 이렇게 보면은 네. 약간 우유빛 색깔이 나야 되는 거. 네네. 만져봤을 때 잘 부서지는 거. 약간 퍼슬퍼슬하게 부서지는. 네, 잘 부서지는 거. 네네. 그게 좋은 소금이거든요. 아, 저 조금만 한번 맛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보석 같아요. 네? 보석 같아요. 보석. 와.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입안에 넣자마자 이렇게 바슬바슬하게 이렇게 가루가 돼버리는데, 오. 그러니까 소금은 과자 같아요. 이제 신안 같은 데는 4월 달부터 소금을 해갖고 네. 9월 말이면 종료를 해요. 이른 봄이나 네. 늦가을 소금 안 좋아. 그 여기 오면 항초 소금도 그렇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뭐 한번 항초 재배원 들어가 뭐 이제 가요. 아, 네, 저 들어가 주세요 지금. 바다와 갯벌 그리고 해와 바람이 키워낸 이곳의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염전이나 그 주변의 짠 토양에서 자라는 함초입니다. 마디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퉁퉁 마디로도 불리는데요. 한때 잡초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 영향이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귀한 대접받는답니다. 어, 보인다 보인다. 여기 함초예요. 아, 어. 보인다 보인다. 이게 함초고 네. 함초 소금은 네. 우리가 저쪽에 가면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네. 함초 액기스하고 바로 끓여서 만든 것을 함초 소금 그래요. 아,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죠, 아버님? 뜯어 잡사. 이거 그냥 아무나 뜯어 먹으면 돼요? 향긋하고 맛있는데요? 짭조름하고? 특별히
이제 먹는 화장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상큼한 맛이 나요. 쌉싸름하면서. 함초 자체로도 맛있다.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함초 자체로도 사용 가능. 이거 갈아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갈아서 네. 요구르트에 같이 갈아서 맞아요.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데쳐가지고 국물로 해서 먹어요. 저는 요번에 함초를 함초 아니면 함초 소금 아니면 둘 다 네,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따라 아페도로 여정을 옮깁니다. 아페도는 다른 섬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안의 관문인데요. 이곳에서도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송공산 기슭에 위치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정원, 천사섬 분재공원입니다. 세계 최초로 분재를 테마로 조성한 공원에서는 금송, 해송, 소사, 철쭉, 주목, 향나무 등 2000여 점의 다양한 명품 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우거진 숲 같은 게 아니야. 대박. 시가 얼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원 상당. 대박. 어휴, 이제 만질 수도 없네. 장인의 정성과 기술로 키워낸 분재. 그 억소리 나는 가격은 또 다른 재미인데요. 되게 오래된 나무죠? 예, 15억짜리다. 아, 영광이.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아페도의 바다 위 정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경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어 여행이 더욱 특별해지는 이곳은 신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기 위해 항구로 향합니다. 오후 2시, 어민들이 속속 항구로 모여듭니다. 신안을 대표하는 맛 중의 하나인 직접 잡은 이 녀석들을 경매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주인공은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스테미너 수산물의 대표주자 세발낙지입니다. 뻘에서 바로 잡아 올린 제철 맞은 낙지는 싱싱함도 그 맛도 최고라는데요. 서남해안에 갯벌에서 잡은 낙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양이 상당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 현장에 오니까 되게 재밌는데 여기 제가 저기서부터 보니까 다 낙지예요. 네, 지금 이거 낙지가 거의 90%가 낙지예요. 이 많은 낙지 다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네, 신안 여기 뻘. 뻘에? 네. 아, 신안 뻘에서 잡은 낙지는 뭐 좀 달라요? 부드러워요. 식감이요? 네. 우리 형수가 말해봐서 무슨 신안 낙지가 맛있는지 해남 낙지가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시식을 권하는 어민. 뜯어서 한번 맛을 봐봐요. 맛이 어떤가. 여기 뜯어서? 아유, 미안하다. 세발낙지 시식에 나선 명현지 셰프, 그 맛은 어떨까요? 먹어봐야 맛있어. 아, 진짜 부드럽네요. 그렇죠. 낙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많아 갯벌 속의 산삼이라 불리며 대표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아, 귀엽게 생겼네. 특히 다리가 가늘고 머리가 작은 세발낙지는 육질이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어서 예로부터 낙지 가운데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낙지 어떻게 잡으셨어요? 낮에는 삽으로 파고, 네. 밤에는 주낙으로 하고. 주낙이면은 그게 뻘이잖아요, 어머니. 뻘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 속에. 밤에? 밤에. 아, 물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아. 이건 뻘낙지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 그냥 낙지. 뻘낙지라고, 이것이. 뻘 속에서 나와, 낙지가. 물이 들면 이렇게 낙지가 나오고. 아. 물이 쓰면 바닥으로 들어가면 이제 낮에. 오늘 때 가서 삽으로 파고 새벽마다 그냥 가셔갖고 이렇게 캐서 잡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다 달라.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신안갯벌은 생태 자연의 보고라 할 만큼 풍요로운데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질 좋은 갯벌이 내어주는 싱싱한 갯것을 만나기 위해 앞에도 대천리로 향합니다. 저기 아주머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배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낙지 잡으러 가요. 낙지. 낙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낙지 잡을 수 있을까? 저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도 안 감고 시골에서는 보도보다 신발을 신고 가고. 배에 오르자마자 잔뜩 걱정부터 늘어놓는 어민분들. 과연 명현지 셰프는 낙지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때에 맞춰 이루어지는 낙지잡이.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배를 타고 먼 바다 갯벌까지 이동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잘 잡혀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네. 수위가 높아갖고 아. 물이 많이 들었다 쓰니까 물이 빨라. 아, 물이 빠르니까. 낙지가 없어. 아, 잘 잡혔는데. 오늘처럼 물살이 빠른 날에는 낙지 구경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난생 처음 낙지잡이에 도전하게 된 명현지 셰프는 손끝에 감기는 낙지의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자, 10분여를 달려 마침내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어. 네, 오, 맛있겠다. 베테랑 어민을 따라 갯벌에 발을 내딛기는 했는데 광활한 갯벌. 그 어디에 낙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여기란다, 이쯤아, 이쯤아. 여기서 불이 되기도 자기 사는 거 여기 있다. 아, 여기 쓰시면 여기 맞히잖아. 여기 파드릴까요? 아니야, 뭐 이걸 잡아봐. 어디요? 여기 속에 뜨셔봐. 가만 어디 낙지 잡혀? 안 잡혀? 어? 대박 있지? 아, 있다 있다 있다. 예! 예, 잡았다. 우와, 이야, 너 어디로 도망가냐? 갯벌 구석구석을 손금 보듯 환하게 깨고 있는 어민의 도움으로 손쉽게 낙지잡이에 성공하는데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느낌 이상해. 아, 예뻐. 이야. 아, 느낌 오는구나.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따라 따라. 어머니 어떤 구멍을 봐야 돼요? 어, 저는 다 구멍 같아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신부님 알려줘보세요. 어딘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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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안에. 아유.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감 충만해진 명현지 셰프. 혼자 해보겠다고 나서는데요. 초보 일꾼에겐 역시 필요한 게 눈치입니다. 어, 저쪽이 많이 잡히나? 저쪽 한번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서 잡을게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낙지 숨구멍. 부지런히 갯벌 여기저기를 누비고 싶은데 마음만 없을 뿐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현지 셰프를 붙잡는 푹푹 빠지는 부드러운 갯벌은 최대 걸림돌. 아휴, 이거 아닐까? 몸개그 한껏 선보이다 드디어 감이 오는 낙지 숨구멍을 찾았습니다. 오, 되게 깊네. 꼭꼭 숨은 낙지를 잡기 위해 전갈 자세까지 선보이며 뻘썩 깊숙이 손을 뻗어보는데요. 그 결과는? 아, 아니야, 도망간 것 같아. 아, 이게 몇 십 년 하신 분들 이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지. 아. 초보 일꾼에게 쉽게 잡혀주지 않는 낙지. 성과도 없으니 몸은 천근만근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물 다 들어가가지고 아, 장어에 물이 다 들어가서 질척질척. 아유 아유 아유
갯벌과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명현지 셰프를 위해 또 다른 어민이 도우미를 자청합니다. 낙지가 사람보다 더 예민해.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구멍인지 소리를 띄웠어. 네? 낙지 구멍을 긴지 분명히 잡아. 아, 이런 걸 보시는구나. 저것도 쳐줄게. 들어가 보면 못 잡아. 와, 낙지와의 전쟁인데요, 완전. 하나 먹어볼지요? 네. 이거 먹어? 네. 야,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조심해, 그런데. 어? 소질 없는 낙지잡이는 제쳐두고 자신 있는 시식에 나선 명현지 셰프. 갯벌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 갓 잡은 신한 낙지. 그 맛은 어떤가요? 천장에 붙었어요, 지금. 짭조름하고 단 그 어떤 그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아버님, 신한 낙지가 왜 좋아요? 아, 신한 낙지? 네. 보시다시피 이 바다가 청정 해역이거든. 네. 깨끗해. 만져봐. 그러니까. 이 입자가 얼마나 부드럽고 찰진지. 아, 맞아. 응? 크림 같아요. 진짜 크림 같아. 그리고도 뻘에서 살고 있는 모두 고기가 네. 딴 데에 비해서 훨씬 맛이 좋아. 신한 뻘낙지라고 유명하잖아. 800억아가 연간 600톤을 잡아 한 해 150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다는 신한 대표 특산물 뻘낙지. 신한 낙지가 특별한 이유는 유네스코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하고 너른 갯벌이 키워냈기 때문일 겁니다. 천혜의 환경에서 길러낸 제철 수산물을 지척에 든 섬 사람들은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낙지 요리 여기 맛있게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왔는데. 잘 오셨어요. 낙지에다가 네. 여기는 소고기 네. 넣어가지고 탕탕이라 하면 맛있어요. 아. 신안의 별미죠. 아, 그럼 네. 저 좀 맛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갯벌에 산삼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을 만큼 뻘낙지는 신안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하는데요. 신안 낙지로 차려내는 건강밥상. 그 첫 번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끓는 물에 낙지를 살짝 데쳐낸 뒤 나무젓가락이나 지푸라기에 층층 감아 만드는 낙지호롱입니다. 원래 낙지호롱은 흐물흐물한 낙지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는데요. 가지런한 모양새 갖춘 낙지에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쪄주면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연포탕입니다. 낙지가요,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보기만 해도 부드러운데요? 와. 야, 이거 이런 낙지는 서울 가서 못 먹어라. 앞에도 밖에 없어, 이런 낙지는. 잡사보시오. 근데 이거 국물이 냄새 되게 좋은데요? 시원하시죠? 와, 아, 굉장히 얼큰한데요? 먹어볼게요. 쫀득쫀득이 맛있지라. 부드러움 속에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네. 그런 게 있네요. 이 호롱도 한번 잡사보세요. 호롱. 제가 먹어봤던 낙지 호롱하고 좀 다른 게 저는 구운 거를 먹어봤는데 혹시 이게 구워진 구운 건 아니고요. 아 이제 쪘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풀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쑥쑥 빠지죠. 아, 이거 재밌네. 찐 거는 굉장히 또 다른 맛이네요. 약간 네. 좀 더 깔끔한 맛이 나고 네. 구운 건 약간 구운 향이 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깨끗한 그런 탕탕이는 잘만 활용하면 만들어 보셨어요? 저요? 직접 만들어 보지는 낙지는 많이 다뤄봤는데 탕탕이를 따로 예, 의도를 하고 만들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네. 칼로 낙지 다리를 탕탕 잘라서 해먹는 낙지 탕탕이에 도전하는 명현지 셰프. 아, 이것도 경험이. 칼질은 자신 있는 만큼
호기롭게 시작하는데요. 저 그냥 할게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탕탕 소리는 납니다만 낙지는 쉽게 잘려지지 않습니다. 서울식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야,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어. 맞게 되는구만. 생고기 육회를 넣어요. 여기는. 우와. 이렇게 하고. 안 드셔봤죠? 이렇게 하거나. 어, 이렇게 해서 안 먹어봤어요. 예. 젓가락으로 네. 이렇게 저으세요. 아, 이거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해서 비벼서. 아따, 팍팍 이렇게. 아, 팍팍. 젖으시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먹으면 피부도 좋아라. 아, 피부. 그래서 내 피부가 좋잖아요. 내가 너무 피하랬나? 제가 다 먹겠습니다. 맛있지라.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들은 잘 먹어요. 약간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이제 요리 만드셔야 되는데. 네. 아이디어는 많이 얻으셨어요? 탕타이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로운 요리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낙지를 가지고 아주 또 새로운 요리를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낙지를 가지고 저만의 요리를 해볼 시간이 왔는데요. 낙지 이렇게 싱싱하게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으시고 이거를 아주 살짝만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발낙지라서 아주 살짝만 데치시면 돼요. 자, 올리브유 살짝, 그 다음에 간장 밑간을 해줄게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찹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간장에다가 양념을 재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팬을 좀 달군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고 양파를 좀 넣어주세요. 양파가 촉촉하게 젖으면은 홍합을 넣어주세요. 화이트 와인을. 다음에 물을 부어주세요. 자, 이거 홍합이 입을 벌릴 때까지 그동안에 이제 잡곡으로 이제 약간 죽 쓰듯이 한번 해볼 텐데 다진 마늘, 양파, 불린 율무, 보리. 엔틸콩도 같이. 자, 이제 홍합이 막 끓고 있는데 좀 건져볼게요. 이게 끓고 있는 홍합 육수에다가 시금치를 바로 넣을게요. 자, 시금치랑 시금치를 넣고 같이 데친 홍합 육수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에 이제 시금치 갈은 육수, 홍합 육수를 부어가면서 익혀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까 낙지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밑간에서 썰어놓은 거랑 그다음에 홍합 다져놓은 거, 빨간 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리조또 만들듯이 약간 죽 쓰듯이 좀 졸여주시면 돼요. 조금 자작하게. 낙지 말아놓은 거를 위에서 이렇게 익혀줄게요. 바로 직화구이로. 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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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잘 그을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플레이팅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제가 매콤하게 만든 소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낙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율무와 보리, 그리고 렌틸콩에 낙지를 함께 넣어 리조또처럼 볶아낸 뒤 현지에서 먹은 낙지 호롱이까지 더한 요리. 보양식 낙지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특급 레시피입니다. 자, 이제 낙지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신안을 갔는데 함초가 굉장히 또 특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함초도 제가 좀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믹서, 파인애플, 좀 넉넉히, 오렌지.
다음에 마스카포네 치즈랑 그다음에 생 요거트 이렇게 해서 우유를 살짝 같이 넣고 천일염을 곱게 갈아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요리를 또 아이디어를 얻은 게 낙지 탕탕이 있잖아요. 탕탕이를 드시는데 소고기랑 같이 곁들여서 주셨잖아요. 그 양념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 모양으로 아주 반듯하게 자 함초소금을 같이 이렇게 소고기로 꿈틀거리는 탕탕이에다가 저는 식여자를 살짝만 넣어서 조물조물 묻힐게요.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함초를 자, 노른자 대신에 네, 이렇게 해서 함초 과일 드레싱을 곁들인 이 새로운 낙지 탕탕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짠! 참기름을 베이스로 했던 낙지 육회 탕탕이를 상큼한 함초 과일 드레싱을 곁들여 확 바꿨습니다. 고소한 낙지 탕탕이에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게 한 맛깔스러운 변화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함초 드레싱을 넣은 낙지. 근데 새로운 맛이에요. 아, 이 함초 드레싱 과일하고 같이 섞었더니 약간의 짭조름한 맛과 과일의 상큼하고 또 함초의 짭조름한 고 또 향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 낙지를 썰어서 이게 구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 요리해주신 사장님 계시면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맛보았던 그 음식들을 조금 조금씩 여기에 담아서 하나의 그 요리로 만드는 그런 요리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고 세 가지 맛이지만 이렇게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또 곁들인 채소들로 또 입을 또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느낌도 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